최악 중에 최악이 있는데, 이제 입에 말하기엔 조금 껄끄럽긴 하지만, 안녕하세요. 액팅 갤러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최악의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적만 하는 선생님이 또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저 배우는 연기가 별로다. 뭐 발연기다. 뭐 발음이 별로다. 뭐 생긴 게뭐 별로다. 뭐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하죠. 할 수도 있고. 근데 좋은 선생님은 뭐 이런 지적보다 세세하게 뭐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부족한데 이렇게 뭐 채워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분들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생님은요, 과거에 올챙이적 시절을 잘 기억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학생이 연기를 잘 못할 경우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줄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치유해주고 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나이스하죠. 그리고 뭐 이거 왜안 돼? 왜안 돼? 왜안 돼?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입에 달고 살아요, 늘. 결론은 학생이 못하는 걸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노력형 연기자가 아니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연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가 안 가고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 중에 최악이 있는데 이제 입에 말하기엔 조금 껄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말을 해야 되겠죠. 몸에 학생 몸을 터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이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걸려야 해요. 걸려야 해. 특히 신체 트레이닝 뭐 발음 연습, 뭐 발성 훈련법, 뭐 등등등 이런 훈련할 때마다 발생을 합니다. 이럴 경우 만지작만지작 해요, 쪼물쪼물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먼저 양해를 구하고 터치를 하거나 또는 뭐 막대기 같은 것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막대기가 없다 그러면 뭐 볼펜으로 터치를 하는 게 나이스를 하죠.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가요? 답은 나왔죠? 그리고 자기 자랑을 되게 심취하고 막열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연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왕년에 뭐 내가 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뭐 저렇게 했다. 왕년에 내가 누구 만났고 누구 연예인과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뭐 연기도 했고 뭐 했다. 왕년이란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왕년. 과거. 근데 이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진짜 실력 있는 분들은 팩트를 보여줍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팩트를 보여줘요. 그리고 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엄청 어렵게 설명하고 꼬고 꼬이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뭐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정말 힘든 케이스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어렵게 꼬고 꼬고 꼬는 선생님보다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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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똑같지만 단점만 지적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되게 피곤한 스타일이죠. 자존감 무너뜨리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잘하고 있냐 뭐하고 있냐 뭐 가스라이팅도 아니고 뭐 나르시스트도 아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내가 연기하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을 들게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선생님은요,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장점, 매력 이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해가지고 끄집어 줍니다. 왜냐하면 이 장점들이 더 빛나게 해서 이 단점들을 보완하게끔 해줄 수가 있어야죠. 그리고 이것도 최악 중에 최악인데 레슨비를 내면 뭐 레슨비나 뭐 학원비를 낼 때 태도가 싹 돌변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돈 냈어요. 수업 중에 문자를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바쁘다 보면 뭐 그럴 수 있고 뭐 캐스팅 제의 뭐 오디션 제의 뭐 그런 연락이 있어요. 그건 다 오케이죠. 근데 이 수업 외에 뭐 물론 수업 외이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한 수업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럴까 되게 당연하듯이 해. 야, 내 수업이 뭐 이 시간에 끝나는데 술 먹고 갈까? 술 먹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연락들이 있어요. 분명히 막 찔리는 그런 선생님들 있고 그런 선생님들은 웬만하면 거르는 게 좋다. 왜냐하면 상도덕이라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매너도 없고 그런 거예요. 진짜 매너 좋고 뭐 서로 간에 존중을 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바빠도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요런 시간 뺏긴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채워줘야죠.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영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요 분들은 특히 어디 있냐? 개인 레슨 하시는 선생님보다는 학원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시간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시간 강사라고 해도 다 똑같진 않아요. 간혹 있어요. 간혹. 이런 분들은 당장 선생님 바꾸세요. 왜냐? 이런 분들은요. 학생들한테 수업도 대충 알려주고 뭐 연기를 뭐 봐준다고 해도 그 한 가지를 되게 길게 봐주세요. 그리고 기간만 엄청 늘리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다녔던 그 학원에서는 제가 부득이하게 수업을 못 나갔어요. 뭐 촬영 때문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 선생님이 대타로 와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하게 되었는데 명함을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 학생들이 알려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명함을 탁탁탁 뿌립니다. 너 우리 학원에 오면 전문적으로 알려줄게. 여기 다니지 마. 그리고 이 선생님한테 배우지 마. 이렇게 영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노그 베이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학생들을 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원이잖아요. 학원에서 이런 선생님들 간에 그런 약속들이 있고 계약 내용에도 있어요. 학생들 빼가지 말라고. 그런 행위들은 되게 불법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그런 선생님들한테 가서 배우게 갈 일이 있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정직하고
진실되게 연기를 가르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생님 앞에서는 진짜 돈이 뭐 30만 원이 됐든 뭐 100만 원이 됐든 이 돈이 진짜 아깝지 않게 들게 되었다. 아깝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선생님은 가장 좋습니다. 반대로 이 30만 원, 100만 원이 너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 갈아타세요. 대략 이 정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진짜 못된 선생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었던 뭐 그런 선생님들도 있고요. 아무튼 결론은 뭐다? 연습 많이 살 길이다. 연습 많이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자! 아자! 아자!